안녕하세요. 송호 유미당입니다. 여기는 저희 집 이제 무를 심었습니다. 물론 배추도 심고 쪽파도 심었지만 여기는 이제 무를 모종으로 심은 거고 제가 지금 한 개를 뽑았는데 요거는 이제 씨로 심은 겁니다. 그래서 8월 27일 날 심어서 정상적인 날짜보다는 한 2, 3일 늦게 심었는데 지금 하나 제가 뽑아보니까 요 정도 크기를 컸습니다. 요보다 좀 더 큰 것도 있는데 이렇게 이제 모종을 안 심고 씨로 심은 거는 요렇게 이제 골뿌리가 끝까지 이렇게 내려가 있어가지고 무가 이제 몸매가 이제 굉장히 곱습니다. 그래서 물론 이제 흙 특질에 따라서 이제 배수가 잘 되고 마사 땅에 좋으면은 이제 무가 이제 땅에 토심이 좋아서 이렇게 걸리거나 잔가지도 없이 이렇게 잘 크게 됩니다. 근데 이제 올해는 이제 물론 비가 좀 많이 온 편이지만 그래서 저는 이제 이 무를 많이는 안 심습니다. 그래서 이제 여기 한 고랑은 씨로 심고 여기는 이제 무 모종으로 심었습니다. 근데 이제 한 날 심었는데 이제 이거는 이제 모종을 이파리 다섯 개 되는 모종을 심은 거고 저쪽은 이제 씨로 다 심었으니까 아무래도 이제 이 모종으로 심은 것이 이제 빠른 거는 이제 사실입니다. 근데 요거는 제가 몇 번 말씀드렸지만 이제 무를 많이 심어서 이제 영리를 목적으로 파실 거는 안 되고 그냥 집에서 이제 땅이 질어 가지고 비가 계속 와 가지고 노타리를 못 쳐서 못 심는다든지 아니면 어떻게 하다 보니까 바빠서 씨르다가 빨리 적게 심어야 되는데 못 심어가지고 너무 늦게 심으면 무가 작으니까 동치미거리밖에 안 되니까 이제 그런 경우는 이제 시장에 가셔서 아니면 육매장에 오셔서 이렇게 무 모종이 있다는 것을 제가 말씀도 드렸는데 이제 그런 경우는 이렇게 모종을 이렇게 심으면은 조금 더 빨리 이제 무를 먹을 수가 있고 그 다음에 이제 품질은 좀 떨어져도 이렇게 이제 이렇게 적은 무보다는 아무래도 이제 무 큰 거를 드실 수 있으니까 파는 거 아닌 거는 그냥 집에서 드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이제 무를 한 날 심었는데 지금 제가 와보니까 무가 엄청 많이 컸습니다. 하나를 제가 뽑아보면, 어우, 이게 다 이렇게 컸어, 무가. 이거 봐. 여기도. 하나를 뽑아볼까? 이게 한번. 지금 하나를 뽑아봤는데 이렇게 이제 이 무를 이렇게 모종으로 이제 심은 거는 지금 이제 저번에 제가 말씀드렸는데 무는 이렇게 원통이 이렇게 크기는 잘 큽니다. 크는데 이제 아무래도 이 트레이단 넣어서 이 곱뿌리가 막 옆으로 번졌으니까 이렇게 이제 이 뭐 무 전체가 막 갈라지는 게 아니고 이렇게 이제 무가 이렇게 가쟁이가 하나씩 이렇게 나와가지고 요런 것들이 좀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파는 건 좀 보기가 싫어가지고 이제 제가 이제 조금씩 심는 사람만 이제 무 모종으로 심으라 그랬는데 이렇게 보시면 이거랑 똑같이 한 달 심었는데 이 정도 이제 비교 차이가 되기 때문에 제가 이제 말씀을 드린 겁니다. 근데 뭐 잡숫는 거는 뭐 솔직히 이거보다는 이게 이제 나니까 제가 이제 말씀을 드린 건데 잡숫는 데는 아무 지장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거보다 더 이쁘게 더 빠지는 것도 있고 이제 그러는데 제가 그냥 하나를 이제 뽑아본 걸 여러분께 이제 예, 보여드린 겁니다. 이렇게 하고 제가 이제 또 항상 말씀을 작년 영상을 올려드렸는데 이렇게 진짜 무가 크도록 이제 이 무 이파리를 따줘야 되느냐 안 따야 되느냐 이런 걸 좀 많이 이제 댓글 달으시는 분도 계신데 사실 무는 이제 엄청 보이게 심어가지고 잎이 좀 많을 때는 이런 밑에 이 덩 정도 그냥 노란 거 이런 거는 한두 개 띄어도 되지만 일부러 무 크는 걸 갖다가 계속 이파리를 띄게 되면 여기 띈 짝구도 굉장히 보기가 싫고 그 다음에 이 무 잎에서 햇빛을 보고 광합성 작용을 해서 이 양분을 만들어서 이 무로 보내야 되는데 아 잎이 이게 많이 있어야 되는데 이걸 자꾸 닦고 다 따가지고 그냥 어떤 분 보면 꼬갱이만 요만큼 해놓게 되면 이 이파리가 영양분을 같이 만드는 건데 여기서만 만들게 되면 아무래도 무가 영양분 만드는 속도가 느리기 때문에 무가 빨리 크는 거 크지를 못합니다. 그래서 제가 작년에도 영상도 올려드리면서 이거 딴 거하고 안 딴 거하고 이제 비교 실험도 해봤는데 현재하게 이 딴 것이 더 무가 이제 덜 크게 됩니다. 그러니까 가능하시면 너무 보여가지고 좀 저기 할 때는 이파리 밑에 조금 따는 건 괜찮은데 일부러 막 많이 따셔가지고 이런 식으로 따서 어떤 분은 꽁갱이만 당기고 따놓고 이렇게 하시는데 그렇게 따시면 여기가 자꾸 상처가 나서 이제 보기가 싫고 그 다음에 또 이제 앞으로 조금만 이제 한 2주만 있으면 이제 밤에 서리가 오는데 이 서리가 물론 이제 서리 올 때까지는 무를 놔도 영하로 떨어지면 뽑지만 서리 올 때도 이게 이 무 잎이 별로 없으면은 여기가 좀 얼게 되면은 아무래도 허물도 벗어지고 좋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이파리가 이만큼 이제 뒤 쳐져가지고 덮어 있는 게 아무래도 무가 덜 얼고 그러니까 일부러 이렇게 막 따실 필요가 없습니다. 이렇게 하고 이 무 잎도 굉장히
그 영양가가 많기 때문에 또 이제 무 뽑으면서 이렇게 잘라가지고 나중에 겉잎 띄고 이런 식으로 똑 잘라서 이것도 따로 엮어서 다르면 시래기로 다 잘 드시고 그러니까 제가 영상도 올려드렸지만 일부러 막 이 속고갱이만 남겨놓고 막 이파리를 띄시지 말라고 제가 여러분께 이제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오늘은 제가 무 모종 심은 거하고 이제 이 씨로 심은 거하고 한날 심었는데 이렇게 차이가 난다는 것을 여러분께 이제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내년부터라도 뭐 이제 씨로 심으셔도 되고 이제 무 모종을 심으셔도 되는데 이렇게 무 모종은 조금 더 빨리 되니까 먼저 이렇게 한 판이고 반 판이고 한쪽에다 심어서 이게 먼저 뽑아 드시는 것도 괜찮고요. 그 다음에 무는 꽉꽉 적기에 심으셔야지 적기가 지나게 되면 이제 무가 이제 크게 수확을 못하고 이제 작은 무를 이제 수확을 하니까 그런 것도 농사 지으시면서 참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영상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차이 많이 나? 많이 나죠.